지금 곡을 뭐야, 쓰시고 계시죠? 왜 이렇게 내게 뺏어가. 아, 어떤 주제로 곡을 만들고 계시나요? 아버지의 뒷모습이요! 어제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갔었는데, 근데 어릴 때도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많이 갔었어요. 근데 이제 제 바위가,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는데, 근데 아버지의 걸음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못 따라갔는데 제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뭔가 아버지의 뒷모습이 옛날에는 되게 엄청 커다래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뭔가 좀 앙상한 느낌? 그러면서 그냥 좀 마음이 뭐랄까 좀 지승승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래도 뭐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왜 여기 왔을까, 여기서 뭐하고 지내실까 궁금해서 왔는데.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시고 계시는군요. 네, 그냥 예. 아유,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놨던 이런 집들과 젖은 거를 보고 어떻게 마음이 좀 찡하죠? 네. 아유, 어떻게 줬을까 저런 걸. 네.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. 집 나가면 고생이죠, 원래. 집이 있는데. 네. 아.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. 그렇군요. 어떻게 뭐 불편함 없으세요? 불편하죠. 뭐가 불편하시나요? 씻는 것도 불편하고. 아. 핸드폰도 안 되고. 밥 먹는 거는? 밥은 살라고. 살을. 어떻게든 챙겨 먹고. 네, 챙겨 먹고. 네. 아유. 이 황도라는 땅이 하루에 돌아보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좀 한 바퀴 쏙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아, 할 얘기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이걸 보면서 뭐 주님의 섭리를 느꼈다든지 뭐. 아, 사실 예. 잘 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냉장고거든요, 사실. 남양집이 아니라. 네. 엄청 추운데 말랐어? 네. 잘 때 네. 이렇게 침낭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춥다고 그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5만 가지 생각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어 주님 그냥 어 주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잠든 것 같아요. 항상 주님 같은 경우는 삶을 살고 계시군요.